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왕이 외교부장이 독일에서 열린 미네난보 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을 향해 전례 없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서방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추구한다면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건데요. 지난해 내내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고 촉구한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자 중국에 대한 견제를 멈추라고 말한 겁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 중산층들 사이에서 목숨을 건 중국 대탈출, 미국으로의 이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것인지 이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암투병 중이라는 설까지 제기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협박성 발언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대중국 직접 투자 금액은 2022년 대비 82% 감소하며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작년 7월 개정 시행된 반간첩법이 결정타였습니다. 반간첩법의 시행으로 서구 기업들이 투자 전 사업 환경을 폭넓게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추락하자 그 나비 효과가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져 글로벌 부동산 경기마저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뉴욕과 일본 은행들의 타격을 준 데 이어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에 이어 일본 중소은행인 아오조라 은행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충당금으로 인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그날 주가는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 상업 오피스의 공실률은 19.6%로 조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15% 더 하락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상황에 대해 바닥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블룸버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경제의 확장 과정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인수한 새로운 해외 자산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의 임대업자와 개발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장 부채 상환을 통해 중국 내 상황을 돌파하려고 현금화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광저우의 아우이안 그룹은 6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조정하면서 최근 토론토의 한 부동산을 매입 가격보다 약 45%나 싸게 팔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중국 시마오 홀딩스는 런던의 오피스를 급매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와 경제 위기에 대해 최근 중국 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너무나도 강압적입니다. 안 그래도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지방 정부에게 미완공된 주택,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해서 일반 인민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인구 300만 명인 35개 도시에 600만 채의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금융자금을 연결해 줄 테니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미분양, 미건설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지방정부의 부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부자금으로 부실부동산을 구매하는 격이니까 말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마치 중국 정부가 침체한 주식시장을 지탱해 보겠다고 국가 자금팀을 구성해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같다고 혹평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모시겨 지방정부가 금융자금을 빌려 미분양 주택의 임대와 판매가 본격화하게 되면 주택가격은 더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택가격 폭락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중국 중산층은 이런 대책이 현실화되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의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불법 이민이 54배나 폭증했는데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폭정 그리고 경제난을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려는 중국인들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멕시코와 접한 서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 체포된 중국인 숫자가 37,4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에 비해 54배나 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한 해 룬이라는 말이 대대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룬의 알파벳 발음 표기는 run입니다. 도망간다는 뜻이죠.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권위주의 하에 사회 통제,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제난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을 탈출하려는 이들이 줄을 잇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95세의 고령인 마오이스도 중국 공안의 감시에 시달리다 캐나다 이민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부유층들은 합법적인 투자 이민 등을 통해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은 미국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중산층들입니다. 중국인들이 택하는 다리안 갭은 콜롬비아 파나마 국경지대로서 죽음의 정글을 넘는 험난한 코스입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이티 난민들이 주로 이용해온 루트인데 작년부터 중국인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태국, 터키 등을 거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에콰도르에 일단 들어가고 나서 현지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수천 달러의 비용을 내고 죽음의 정글 다리안 갭을 거쳐 멕시코 북쪽 미국 국경지대까지 갑니다. 이 루트는 5,000km에 이르는 기여정으로 한 달 이상이 걸려 가는 도중 범죄 피해를 보거나 독사에 물려 숨지는 이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루트를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건 중국인에 대한 망명신청 허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나오지 않아도 귀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 길을 택한다는 건데요. 주로 30에서 40대가 많고 어린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합니다. 망명허가를 받게 되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차이나타운에서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산층까지 이민대열에 뛰어든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강화된 사회 통제에 대한 불만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10년간 중국인 해외 망명 신청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한 중국 여성은 미국 방송기자가 이민 이유를 묻자 자유를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 괴담이 번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문이 그것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지 겐다이 비즈니스에 의하면 최근 중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180플러스 20이 최근 췌장암에 걸려 살이 빠졌다라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180플러스 20은 과거 시 주석이 젊은 시절 200근 현지 단위로 100kg 가량의 오리가마를 짊어지고 5km를 걸을 때 단 한 번도 어깨를 바꾸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비꼰 표현으로 온라인상에서 시 주석을 조롱할 때 주로 쓰이는 은어입니다. 현지 SNS를 중심으로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였습니다. 지난달 17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을 역임한 장커후이의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은 평상시와 달리 야윈 얼굴과 어두운 안색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불룩했던 배가 홀쭉해지고 얼굴도 야위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현지 온라인에서는 시 주석이 췌장암 진단을 받아 살이 급격하게 빠졌다는 루머와 사진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을 베이징의 간호사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SNS에 180플러스 20 즉 시 주석이 격렬하게 말라 PET 즉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에 음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보도한 겐다이 비즈니스는 현지 인터넷상에서 도는 루머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런 소문에 중국인들이 은밀하게 기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중국 당국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투병과 관련한 루머가 확산하면 인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간부와 인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간부가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회의 불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이는 양날의 검이 되어 간부들도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가을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본격적인 충성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최근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충전과 동시에 배터리에 내장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록 파일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진핑 사상 보조배터리가 출시됐습니다. 해당 보조배터리의 붉은색 금속 커버에는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사상에도 힘을 채우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판 쿠팡인 징둥에서 선물 세트를 검색하면 레이닝 신파 중무 등 여러 문구 브랜드에서 출시한 학습 강국 즉 시진핑을 배워 강국 만들자는 세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세트에는 당원 선물로 최고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어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춘제를 맞아 학습 강국 세트를 대량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중산층까지 왜 이민 대열에 뛰어들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